머레바카라 머레바칸다라바 너희는 두려운 마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칸다라바 머레바칸다라바 칸마라바 사리아 칼라라바 나레바칸다라바 너희가 찾고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응답하리라. 마리아카 사랑한 딸아 넌 강하고 담대하라. 마리아카라바 뭐라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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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레바칸다라레. 자 오늘 말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예, 방언의 은사는 통역하지 못하면은 예언의 은사만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방언하는 것이 통역이 없을 때 그것은 뭐죠? 기능적으로 사람들이 열매 맺는 측면에서 방언이 예언만 못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방언하는요 통역이 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비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하는 사람 어린애 아이가 방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예언자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방언이 통역이 되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예언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요. 그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 방언으로 기도해가지고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은 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말하는 예언자적인 그러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 말하는 사람들 대단한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의 외국어 방언은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언이에요. 그래서 외국어 방언은 통역이 없어도 각 나라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어 방언은 고린도전 14장의 방언과 다른 방언이에요.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그 다음에 고린도전 14장의 방언은 다른 방언인 거예요. 고린도전 14장의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지금의 따따따 랄랄라 마레바칸다리칸바라바 마다주쇼바리칸드리칼라라바 이러한 방언밖에 없어요.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언어 방언, 고린도전 14장의 방언은 우리가 지금 현재 알아듣지 못하는 하고 있는 그런 방언. 이 방언은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고린도전 14장의 방언은 다른 방언이다. 예.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로 외국어 방언을 하는 분들도 통역이 없으면 자신이 어느 나라 말로 방언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외국어 방언으로만 해야 방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외국어 방언으로 이해하면 하는 것 그것이 전도의 역할로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외국어 방언하는 사람조차도 자기가 무슨 방언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의 방언이라는 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자신이 그 나라의 언어에 능통하지 않으면 자기가 하는 그 방언을 알아듣지 못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냐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 14장에서 통역의 은사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통역의 은사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 여러분 통역의 은사를 받지 않게 되면 뭐가 되냐면 그것이 자기의 덕을 세운대요. 자기의 덕. 그렇죠?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나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방언은 사람들에게 뭐냐면 그 뜻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방언을 막 해 열심히.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성령께서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만. 그러니까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무슨 말하고 알지도 못했는데 성령께서 다 기도를 해준 거예요. 기도를.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은 내 안에 있는 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만해져.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덕이 세워집니까? 안 세워집니까? 내가 충만해지니까 뭐가 돼요? 마음이 좋아져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생각이 정리가 돼요.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열심히 해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게 의미가 그 사람에 있는 영이 충만해져요. 그 충만은 뭐냐면 평강과 그 다음에 영적 파워로 나타나요. 여러분이 방언 기도했는데 영적 파워가 안 나타나고 충만함이 안 나타나고 이렇게 된다면 그 방언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냥 입으로만 날랄랄라 하고 있는가? 이 생각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언을 기도해가지고 뱃속서부터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지라. 그러면 방언 기도하게 되면요 여기서부터 속까지 와다다다다 해서 막 울리잖아요. 속까지 다. 그렇죠? 근데 내 생각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속에서 와다다다 기도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있는 영이 충만해지고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 마음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그 충만함을 해서 내가 기뻐지고 그러는데 생각이 편안해지고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얘기예요. 예언하니까 뭐가 되면 언어적인 그 뜻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듣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알아듣는 거예요. 방언 통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 통역이 있으니까 뭐냐면 그 뜻을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뜻을 전달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냐면 교회 안에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 지금 현재 우리가 따따따 날라라 하는 그 방언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인 것을 성경 지금 고린도 14장에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따따달라라 방언하는데 자기의 덕을 세우는 모르고 막 기도하는데 기도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열매 맺어요? 아, 내가 모르고 기도하는데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데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데 기도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 내가 모르니까 도무지 모르니까 내 마음에 뭐가 되냐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기도는 내 마음의 열매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열매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뭐냐면 내 안에 영의 충만함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면 영이 충만해지나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열매로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통역이 있어야 된다. 통역. 그러니까 뭐냐? 통역하게 기도할지나.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나 해가지고 자기 통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인 통변하고 계속해서 같이 막 기도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딱 잡아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자기 개인 기도를 해요. 개인 기도를 했을 때는 그냥 개인 기도 하잖아요. 근데 계속 그 기도 들을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잠깐 다시 계속 하다 보면 갑자기 딱 너희는 하면서 갑자기 예언이 확 튀어나와요. 예언이 확 튀어나와요. 예, 여기 앉으신 분들,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다른 분들도 했을 때 예언 제가 해가지고 통역해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예언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있는 줄기를 딱 잡고 멈추고서 그 다음에 제가 쫙 하면 그 있는 방언을 제가 잡았어요. 그래서 줄기를 딱 깨가지고 계속 얘기가 나오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방언하면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막 너무 놀라운 하늘의 언어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막 뭐 온 시편에 있는 그런 기도들이 나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되면 통역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방언하시는 분 안에는요, 어린아이조차도 그 안에 예언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뭐 방언하는 자는 하나의 뭐냐면 내가 알아듣지 못해도 예언자인 거예요. 그들은 알아듣지 못해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로 인해서 그것이 그 선포하고 내가 그것에서 기도하고 그것에서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구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안에서 내가 뭐냐면 너희가 사도 바울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데 근데 뭐냐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준다 이렇게 하고 있어. 여러분 사도 바울쯤 되면요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그 마음의 폭도요 지적과 같이 들어가니까 그 기도에 있는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이 얘기하겠어요. 똑똑하잖아요. 예, 우리 시대 형성들도 다 똑똑하지만 근데 그 기도가 뭐냐면 그 사람이 그분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어떻게 빌바를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방언 기도는요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어요. 내가 영으로 예수 믿어가지고 했는데 성령을 따라 거듭났어요. 그렇죠? 성령을 따라 거듭났어요. 근데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근데 뭐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라고 하잖아요. 강력한 성령의 파워가 딱 때려지니까 그 안에서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의지 이게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령이 막 강력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기도가 나오다 보니까 막 외국어 방언이 확 터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방언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접어야 돼요. 내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거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빌바 알지 못하는 걸 가지고 자꾸 마땅히 빌려고 하지 말고 내가 성령께 내 있는 성령이 충만함을 속에서 나다다다 끌어내 가지고 그래서 통성기도 많이 하고 막 으쌰으쌰하고 막 주야 하면서 막 기도할 때 그때 방언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으면 교회 덕까지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그거를 알아들어야지만이 내가 방언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죽을 때까지 못해요. 아, 방언 내가 통역이 있어야
내가 방언통이 없던데 내가 이 방언이 지금 현재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 내가 이거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예? 뭐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죽을 때까지 방언 못해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방언은 내가 알아듣든 못하든 나의 덕을 세워요. 나의 덕.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말하면 알지. 하나님께. 그게 바로 뭐냐면 방언은 전도의 역할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세우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나를 세우는 역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 뭐냐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영이기도 하도 못하고 거듭나도 못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방언이 팡 터져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되냐면 성령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게. 확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게 바로 뭐냐면 마음으로 있는 차원, 생각의 차원을 넘어 마음의 차원을 넘어서 바로 신적 차원의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방언이에요. 그 방언이 만약 어린아이들이 방언 기도해보면 널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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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뭐가 되냐면은 아주 유창한 방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아주 어린아이 같은 날랄랄랄랄라 하는 방언도 신적 차원의 방언인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그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더 유창한 방언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뭐냐면 그게 있는 믿음이 더 강해지고 신앙이 더 강해지고 하면서 더 유창한 방언으로 분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바뀌어지는 거예요.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그래서 어린아이가 깐난아이가 태어나서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도 가고 그 다음에 중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그 다음에 또 장년부 되고 이런 것처럼 그 신앙의 분량에 따라서 기도가 더 많이 되네. 그러니까 그 기도가 계속해서 이거요. 이거 가지고 그래서 훈련돼가지고 그가 더 많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 방언에는 예언적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방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신령한 것이다. 여기서 보니까 뭐냐면은 너희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신령한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령한 것을 사모하다 이렇게.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기도가 아니라 방언을 하면 나의 기도도 거기 포함이 됩니다. 방언을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냐면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바울 정도 수준 되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 그냥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는 이런 차원의 것을 신령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 예언 그 다음에 거기에 신비 이런 것들이 방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통변까지 해라. 그리고 나면 그것이 예언보다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 신비예요. 그다음에 방언이 신비인데 방언 통변까지 있을 때 그게 신비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것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방언만 하시는 분은 그 사람을 세우기가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나는 세워져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신앙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럼 방언기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굉장히. 계속 방언기도. 방언기도 할 때요. 봐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따다다라바라바레 칸다라바칸바라바 산다리 알카라바레 너라바칸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마레바칸다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마칸다라바 마레바칸다리 칼라스칸다라바 마레바칼라리 칸다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내가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그 자리에 있으리라. 마레아칸다라바 너희는 아무것도 없냐 하지 말고 오직 모든 데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을 아니게 하라. 그래야만 모든 지가 기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 갑자기 하다 이렇게 또 통변이 나왔어요. 예, 마리칸다라바, 마리바카라, 마리바칸다라바. 너희는 두려운 마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칸다라바, 마리바칸다라바, 칸마라바, 사리아칼라라바, 나리바칸다라바. 너희가 찾고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응답하리라. 마리아칸, 사랑한 딸아, 넌 강하고 담대하라. 마리칸다라바, 나리바사리. 세상을 쫓지 말고 나를 쫓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듣는 분 중에서 좀 얘기해. 마리칸다라바, 네가 나를 쫓게 되면 마리칸다라바, 나리바. 너의 앞길 가운데 평탄대로, 탄탄대로 인도하지 않겠냐? 마리칸다라바, 너는 왜 두려워하고 있냐? 마리칸다라바, 칼라바스칸다리야, 마리바칸다라바. 너희가 너희에게 기쁨 주기를 원하느라 평강 주기를 원하느라 나 여호와는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느라 마이칸다라바 나라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이칸다라바 나라바 구하면은 구한 자에게 줄 거라고 말씀하신 마이칸다라바 구하면은 구할 것이요 마이칸다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마이칸다라바 마리바칸다라바 마리바칸다라바 칼라스칸다리 너희 이 사랑하는 딸아 너는 지혜의 은사를 구하고 있으나 아직 기다리라 마이아칸다라 마리바칸다라바 마리바칸다라바 너는 내가 쓸 일이 많으니라 마이칸다라바 너희 마리바칼라라바 이해가 되세요? 제가 또 이거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는데 방언하는 예언적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뭐죠? 예언적 기능 나오죠? 그렇죠? 어떠한 그 사람에 있는 기도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 들으면 뭐 할게? 다 죗덩어리인 거. 그렇죠? 그런데 뭐가 되냐? 그 기도보다는 예언적 기능을 통해서 예언적 기능이 되니까 뭐가 되냐면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잖아요. 때로는 책망도 가지만 소망이 되지. 소망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방언 안에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방언 기도는 생각의 기도를 포함해 마음의 기도보다 더 위적인 신적 단계의 기도다. 아까 말씀드렸죠. 왜 그래요?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 뜻 알 수 있어요? 아, 성경 말씀도 다 모르는데 이 성경 말씀도 안 읽어가지고 다 모르는 건 태반이죠. 그 유대인에 있는 교육이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또 뭐냐면 이슬람의 교육, 여러분 이슬람 교육, 이슬람 무시 못해요. 굉장히 어릴 때부터 굉장한 교육을 받습니다. 예, 이슬람 좋다 안 좋다 그러는데 막상 전도해 보세요. 이슬람 넘어옵니까? 안 돼요. 왜 그래요? 내가 벌써 말씀이 딸려. 뭐 그래.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 내가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냐고요. 잘 모른단 말이에요.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 성경 말씀 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생각으로 또 내 마음으로 내가 마음에 생각으로 정리한 거 그대로 내 마음에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생각으로 정리한 것은 1차적인 거예요. 그리고 영적 분별력에서는 이 생각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작동하는 게 다 달라요. 여기서 작동한 거 여기서 다 달라요. 근데 생각이 힘들면 여기서 작동해요. 영분별이. 영분별이. 그래서 생각 투시가 되는 거죠. 그 생각이 막 복잡해, 힘들어, 어려워,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면 좋아, 기뻐해서, 아, 생각이 이렇게 할까? 하다가 그게 딱 하니 내 마음에 받아들이죠. 힘든 게 마음에 받아지면 뭐예요? 아우, 나 지금 이제 마음이 힘드니까 나 건들지 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내 마음이 좋으니까, 오우, 내 마음이 너무 좋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생각에 있는 것이 기쁨으로 확, 여기서부터 작동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동할 때 이 생각이 여기가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내 생각. 여기하고 여기하고 달라요. 근데 이것을 알고 보면 전체적으로 생각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고 마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마음을 여기다 두잖아요. 근데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라는 이해의 남이라 얘기하잖아요. 그건 바로 뭐냐면 너의 생각도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니까 생각은 지키지 않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을 지키면 마음도 지켜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걸 잘 생각해야 돼요. 예.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서 마음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하면 절대 안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1단계, 2단계라는 거 마음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그러고 난 다음에 영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단계가 그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빠지면 생각이 나빴던 거예요. 근데 마음이 좋아지면 생각도 좋아진 거예요. 이게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데 그 생각에 있어서 바로 뭐가 되냐면은 내가 생각해도 생각하는 것보다 그 기도가 더 깊은 차원인 거예요. 더 영적 차원인 거예요. 더 하나님적인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 마음에서 내가 기도해요. 내 마음에 이제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이제 내 마음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철학이 되잖아요. 목회 철학이 되고 생활 철학이 되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것으로 내가 알고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냥 육성으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내 마음에 받아들인 걸 가지고 기도했어요. 내가 좋은 거 해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일을 온전히 다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신적 존재와 같이 놀라운 예언자들과 같이 놀라운 능력자들과 같이 놀라운 신비적인 사람들과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냐면 그 흔한 따따따랄랄라 방언을 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하는 그 방언을 하면 그 아이가 신적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그 방언이 내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든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힘든데 내가 신적인 존재고 내 안에 신적인 놀라운 능력이 와 있어요. 그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기도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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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하냐? 내 안에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평강이 올 때까지. 평강이 올 때까지 한 시간 기도한대, 열 시간 기도한대, 그럼 스무 시간 기도해.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은 평강이 옵니다. 그럼 매일같이 스무 시간 기도해요? 아니요. 그렇게 평강이 오면 이미 뭐냐면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다 그냥 그렇게 돼. 그리고 나서 거기에 기도를 더하고 더하고 하면 돼요. 계속. 여러분, 책망은 어디서 오냐면은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두 달란트밖에 일을 안 해요. 그럼 거기에 책망이 오는 거예요. 두 달란트 일했으니까 한 달란트보다 낫죠? 그게 아니에요.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그 분량대로 일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냐면은 보세요. 분량대로 일을 하니까 자꾸 일을 만들어. 자기 분량이 크니까요. 일을 만들어요. 근데 그게 다
4달란트 받아가지고 75달란트만큼 그 일을 갖다가 저질러요. 근데 기도는 2달란트밖에 안 해. 그러니까 3달란트 어디 갔어요? 3달란트가 맨날 빵꾸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뭐가 되냐면 책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은 왜 나를 갖다 알아주지 않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복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얘기 이미 뭐냐면 하나님의 책망이 가 있어요. 제 마음만에 그냥 내가 안 해도 하나님 안 기뻐하셔. 그리고 그러니까 저도 안 기뻐요. 예, 그게 그런 거예요. 제가 그분이 싫어서 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량대로 일하는데 계속 분량대로 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은 5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만큼 일을 벌렸는데 기도는 2달란트밖에 안 해. 그러니까 3달란트는 그냥 다 나자빠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계속 그게 하루 이틀 가요. 3일 가요. 4일 안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근데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5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 막 기도해요. 근데 갑자기 6달란트가 돼버렸네. 7달란트 넘어가 버렸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 지형이 넓어져. 차고 넘쳐. 풍성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뭐 되냐면 야 할렐루야. 드디어 그러니까 보기만 보면 볼수록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게 영적 세계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은 그게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자꾸 줄어버려요. 그리고 또 뭐냐면 영적인 걸 갖다가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은 어디나에게 좀 따따따따 날랄라 그 방언부터 하세요. 그 방언이 뭐냐면은 뭐냐면은 알아듣는 자가 없고 하나님께 비밀을 말합니다. 그 방언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요 뭐 자기할 때 그분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그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성도님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영적 종들은요 그 영적인 것만 얘기해요. 영적인 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가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요 많이 공통적으로 봤을 때 노년기나 막 또 왜냐면 젊어도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 그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또는 뭐냐면 굉장히 풍성해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속 속을 사랑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노년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져요. 그게 그래요.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하는 거 영적인 일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가족이기 때문에 세운다? 안 돼요. 그가 영적으로 안 서 있는데 가족이기 때문에 세워요? 안 돼요. 그가 영이 될 때 내 가족이 아니라 할지도 영이 된 사람을 교회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인간적으로 끌려가지고 인간적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망칩니다. 그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영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 가족이 있는데 내 자식들이 있어요. 내 자식을 사랑하는데 내가 계속 인간적으로 계속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될 물질을 갖다가 내 가족이 내 있는 자식에게 자꾸 줘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 물질 손댈 수 있어요. 그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뜻대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뭐냐면은 저는 그러한 부분들만 얘기하지.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하, 또 교회 오셨는데 되게 굉장히 예쁘게 멋지게 오셨어요. 그러면 하, 예쁘지 멋지 이런 얘기하죠. 영적으로 갔냐 안 갔냐 이것만 얘기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래요. 거기에 굉장히 매정해요. 왜냐 하나님의 일은 인간 인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정말 영적으로 서야 돼요. 그 영적으로 서기 위해서 그게 가장 기본인 게 뭐냐면은 마음으로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해도 영으로 내 안에서 영으로 해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세요. 그 기도의 분량은 첫 번째 내 마음이 평강이 올 때까지.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돌파해야 돼요. 기도 돌파. 기도 돌파가 내 삶의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돌파가 돼야 영이 평안해가지고 순종하죠. 기도도 돌파 안 됐는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공포와 모든 게 있는데 어떻게 순종할 거예요? 안 되죠. 영이 평안해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뭐냐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시지. 주님이 하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내가 헌신도 하는 거고 순종도 하는 거고 다 그렇잖아요. 그치? 기도에 순종도 안 되는데 삶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해보셨잖아요. 안 되죠? 되든가요? 되는 분 있으면 메일 보내세요. 예. 뭐뭐뭐 골맹이점 돼가지고 메일 보내세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너희가 기도를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 그래서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할 때 이것도 방언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도 방언이에요. 밥 먹으면서도 여기서 밥 먹으면서도 방언돼요. 방언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요. 내가 의식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된다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샤워할 때 방언해요. 설거지할 때 방언해요. 또 뭐냐면은 또 그 외에도 무릎 꿇고 방언해요. 그리고 나중에 밥 먹을 때도 방언할 수 있어요. 밥 먹을 때 먹으면서 이거 식사하시면서 해보세요. 방언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제가 지금 그렇게 시도로주에 있는 얘기도 제가 올려드렸죠. 그거 근데 식사하면서 해보세요. 방언 나와요. 그렇게까지 하나님 사랑해 보세요. 그렇게 네가 밥 먹으면서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방언하고 그래. 아이고 사람도 감동하는데 하나님 감동하시죠. 여러분 사람 감동 못 시키는데 하나님 감동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도 감동 못 시키는데 하나님 감동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을 감동시켜 보세요. 그리고 아니 그것부터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세요. 그렇게 매일같이 하나님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지금 이제 세상에서 부족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예, 쇳덩어리 아닌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그렇죠.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고치시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게 서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일을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냐면 출애굽했을 때 있는 그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완전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어디로 보냅니까? 그들이 모두 광야에서 보세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끌어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인도하실 때요. 그 안에 우상 숭배하는 거, 재물에 있는 욕심, 그 외에는 모든 거 다 있는 거, 우구로 간 거 다 알아요. 근데 뭐예요? 그러니까 난 애굽에 있을래. 그러면 출애굽 됩니까? 안 되잖아요.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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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 그러고 나니까 뭐가 돼요? 거룩과 성화와. 계속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단강 건너서.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어디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안악 자손이 있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싸워가지고 그렇게 승리합니까?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잖아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 지금 주신 게 뭐가 되냐면은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언. 저는 단어컨대 방언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방언하세요. 내가 지금 현재 묵상으로 기도하세요. 방언하세요. 묵상으로도 기도하세요. 내가 여기 뭐냐면 내가 마음으로도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근데 뭐냐면 방언은 기도하세요. 뭐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방언 기도 더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 뭐냐면 내가 찬양했어요. 예수 십자가에 걸린 피로써 아니면 뭐 나의 등 뒤에서 했어요. 그럼 뭐냐 방언으로 찬양했어요. 마이크 한 대로 뭐 하면서 막 제가 어쨌든 막 하면서 방언으로 그럼 방언 기도 쫙 해가지고 했을 때 영이 확 땡겨가지고요. 그런 다음에 기도가 확 퍼져요. 방언 치고 찬양을 하고 기타 치면서 하고 그리고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그게 그렇게 가지고 우리가 방언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적 차원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는 거. 우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고 왜냐면 아버지 약속한 것이 너에게 보내리라 해서 아버지 약속한 것이 왔어요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터져 나온 게 방언이에요. 거기서 언어 방언이다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뭐냐면 따따따따 방언 이상한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적으로 지금 현재 제가 지금 현재 증명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 시간이 길거리 가다가 전철 타고 가다가 요즘에는 마스크 쓰기도 좋잖아요. 그렇죠? 마스크.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마스크 쓰세요. 때때로는 안 해도 돼요. 근데 입을 닫고서 계속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앉아서 기도하는 거 근데 또 뭐냐면 이거 있습니다. 길거리 다니면서 뭐 하고 방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 안 하면 안 돼요. 제가요. 계속 방언합니다. 다리면서 계속 하루 종일 거의 하루 종일 방언해요. 요즘에 막 계속 그래요. 그러면은 누구도 기도하고 뭐도 기도하고 막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 우리 멤버님들을 위해서 계속 또 기도하고 생각나면 또 기도해주고 기도. 근데요, 아이고 강단에 딱 오잖아요. 하나님 우리 내 종이 강단에 왔구나. 그런 거예요. 또 저쪽에서 딱 들어오자 그 분이 딱 임해요. 아 근데 실제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오면 더 강해. 그런데 뭐 무릎 꿇어요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뭐 제가 원하는 거 사모하는 거 막 기도해요. 그럼 성령이 확 떨어져요. 하나님 향해서 확 떨어져요. 무릎 꿇고 신안 드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다음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시대형성교회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온라인 예배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나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온라인으로만 계속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앉아가지고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도장을 찍으세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으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예배 시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대형성에 있는 예배를 참석함으로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레바칸다라반 마음은 원해도 육신이 약하도다. 마이칸다라반 나리바칸다라반 마리아칼라칼라라바산다라바라바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있으리라. 마이칸다라반 마라바칸다라칸다라반 나의 사랑하는 종들아 강하고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마이칸다라반 나리아칸다라반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머리 약한다라바 너리바깔 칸다라바 나사브레 칼다라바 우리 칸다라바 카라리 칼다라 너희의 구할 것을 내 앞에 보좌 앞에 하나하나 갖다 놓으라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보고 결제하리라 그러시. 머리 칸다라바 내 약한다라바 머리 약한다라바 카바레 칼다라 너희가 구하는데 그 구함이 내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냐 이러십니다. 이칸다라바 마라바 칼라라바 나리 약한다라바 카라바카 카라리 칼라스칸다라 마라바 칼라라바 너는 지혜가 있다. 그러나 너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너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마이칸다라바 나라바칸 내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마이칸다라바 기도하면 너에게 큰 놀라운 능력이 부어지리라. 마이칸다라바 나라바칸다라 나리아칸다라바 우리바칼라칸다라바 나라바산다리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이칸다라바 주여 사모해보세요. 여러분들 나에게도 말씀을 주세요. 마이칸다라 나리아칸다라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 떨어지고 예언의 영이 충만하게 말지어다 예수로 사모한 영에게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영이 들어갈지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그렇게 될지어대 예언의 영이 임하게 될지어 마이칸다라바 카라바라바 산다라바 바레바칸다라 칸다라바 시라바레 칼라라바 사랑하는 아버지여 물질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마이칸다라바 나라바칸다라바 나리아칸다라바 내 종들이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 마이칸다라바 너희는 나를 추구하라. 마이칸다라바 추구하면 바칼라라바 산다라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리라. 마리아칸다라바 마리아칼라 칸다라바 산다라바 나라바칸다라바 카라리 니아칸다라바 나라바칸다라바 너희가 악기를 본다고 하지만 너희가 한치나 볼 수 있느냐. 마이칸다라바 나라바칸다라바 칸다라바 나라바칸다라바 너희가 나를 보게 되면 악기의 모든 걸 다 본 것이니라. 마이칸다라바 나라바칸다라바 나라바칼 카라리칸다라바 내아칼라라바 나라바칸다라바 나리아칼라라바 너희가 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나를 구하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물질이 있다. 마이칼 카라바라바 산다리아 리아칸다라바 나리아칸다라바 칸다라바 너희가 물질을 구하기보다 나를 먼저 구하라. 마이칸다라바 나리아 내 안에 복이 있느니라. 마이아라바 칸다라바 나라바칸다라바 나리아칼라라 우리칼 카라리 나의 종아 그러죠. 사랑의 종이 되게 하리라. 마이칸다라바 너희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카라리 칼라라바 산다라바라 마리바 칸다라바 칸다라바라바 칼라르스 칸다라바라바 카리아 오늘 내 종이 신령한 그러한 것을 지금 알려줬다. 마이칸다라바 너희가 더욱더 구하는 자가 되라. 마이칸다라바 너 구하면 너희 것이 되게 카리아리 칸다라바 산바리아 리아칸다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로 역사의 예언의 영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마이칸다라바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구하며 예칸다라바 카라바라바 칸다라바 나라바라바 칸다라바 산바라바 칼라라 나라바 칼라리아 무리아칸다라바 주여 성령의 불로 역사해 주옵소서. 마이칸다라바 나리아칸다라바 워레바 칼라라바 칸다라바 카라리 칼라라바 무리바 칸다라바 무리바 칸다라바 뭐라고 그러시면 너는 집에 앉아서 뭐 하냐 그러시는 너는 집에 앉아서 뭐 하냐 이래. 뭐라 약한다라바 카라바라바 칸다라 너는 내게 구할 것이 많은 자이니라. 마이칸다라바 뭐라 칸다라바 칸다라바 카라 칸다라스 칸다리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과 보들사 함께 해 주옵소서. 방언해 보소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다. 시작. 마레와레 칸다르바 나라바 칸다르바 나라바 칼라르 나라 칸다르바 칸다르바 칸바르만 사랑하는 종아 너의 앞길 가운데 큰 기쁨이 있으리라. 그게 뭐냐면 나에게 하는 말씀. 마이칸드르바 너희에게 많은 물질이 예배되어 있느니라. 마이칸드르바 너르바칸드르 곧 시작되리라. 큰 능력과 권능이 일어나리라. 마이칸드르바 와르바칸드르바 카라바레 칼라스칸드르 그러면은 그것인데 십살 잃어버리지 않게 되리라. 마이칸드르바 너르바레칸드르바 칸드르 너가 구하는 것마다 너의 것이 되리라. 지금 현재 저기 하면서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마이칸드르바 와르바칸드르 사랑하는 종아 그래서 너도 구하라. 마리아칸드레 너는 구함이 약하도다. 마이칸드라 구하면 마리칸드라 말해봐 세계 5대왕 육대주를 하나님 주신다. 마이칸드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리아칸드레 워라바 그 구함이 약해서는 안 되느니라. 마이칸드라 더욱더 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느니라. 마이아칸드라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내게도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마이칸드라 구하면은 준다리다 나도 받고 싶어요. 마이칸드라 너가 구하는데 내가 주지 않겠느냐. 지금 이제 계속해서 그 영으로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마이칸드라바 나르바칸을 구하면은 말해 큰 은사와 능력이 말이다. 말이야 내가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구하는 자가 되자 그 영 계속 내가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이칸드라바 우리바 칸드라반 그 구하면 네 것이 되리라. 말이야 말하리 우리바 칸드라리 칸드라바 그니 뭐냐면은 네 아버지를 따라서 좀 가라 그래요. 우리 아들이 워라바 칸드라바 나르바 아리카리 지식이 있고 명철이 있고
생명 있고 능력 있고 마리아 칸다라바 너를 새롭게 하리라 변화시켜 주리라 큰 기적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리라 마리아 칸다라바 사랑하는 내 종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니라 어때요 방언통변하고 실제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에 힘이 생기죠 이번 마음에 열매 맺죠 이래서 뭐냐면은 방언하고 통역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 칸다라바 사랑하는 내 종 방언 예수 이름을 이말죄다 시작 마라바레 칸다라 나르바 칸다라 나디엠 너에게 큰 기쁨이 있으리라 마라바 사랑하는 내 종 강하고 담대라 마라바 칸다라 아버지 내게 큰 종이 나에게 큰 기쁨이 있다고 하시는데 어우 너 그걸 뭔지요 그래서 마라바 칸다라 나르바 칸다라 나르바 너에게 큰 기쁨이 예비되어 있느니라 마라바레 칸다라 나르바 칸다라 우리바레 칸다라 내 종의 말을 듣고 따라 행하라 마라바 칸다라 나르바 칼라스 칸다라 나르바 칸다라 나라아르카 지혜도 주시고 지식의 은혜도 임하고 마리아 칸다라 너에게 큰 기쁨이 있으리라 계속 큰 기쁨이 있으라 하시오 에 할렐루야 마리바 칸다라바 칼라스 칸다라바 칼라라바 칸다라바 사랑하는 아버지라바 칸다라바 사랑하는 내 종들아 마라바 칸다라바 나라바 칼라라바 다리크 너희가 구함이 약해서는 안 되느니라 마라바 칸다라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 마라바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 네 칸다라바 오라 구하라 마라바 칸다라레 그 세계 오장국들을 구하라 마라바 칸다라 너희에게 큰 기적의 능력이 임하게 하리라 마라바 칸다라 나라바 칸다라 내 사랑하는 종아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얘기하는 구하라 마라바 칸다라 구하라 칼라라 스칸다라 구하면 네 것이 되리라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마리아 칸다라 마 마라바 칸다라 아래 칸다라 내 사랑하는 종아 들었느냐 이렇게 해요 마리아 칸 들었느냐 마리아 칸다라 들었느냐 마리아 칸다라 구하라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마리아 칸다라 구하라 구하면 네 것이 되리라 이러시에요 구하라고 할렐루야 자꾸 내 생각만 갖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구하세요 마리아 칸다라 구하면 네 것이 되리라 와라바 칼라라바라 아래야 칸다라바라 와칸다라바 아우라리 칸다라바라 물질로서 허덕이지 말고 마이칸다라바 내 종의 말을 듣거라 그러시오 마이칸다 내 종이 참되게 너에게 말해주고 있느니라 마리바 칸다라바라 아래바 칸다라바 아래야 칼라라 칸다라바 사라바리 아래 칼라라바 지금 현재 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오 마리바 칸다라바 네이야 칸다라바 마리바 칸다라 내 종을 너에게 붙여준 것은 나의 영광을 위함이라 마이야 칸다라바 마리바 칸다라바 내 종들아 내 사랑한 여종들아 듣거라 그러세요 순종하라 얘기 지금 현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뜻대로 하지 말고 내 종의 말을 듣고 순종하라 지금 현재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이 칸다라바 마리바 칸다라 그러면 큰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리라 어때요? 방언통변하니까 힘이 생기죠.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더 생기죠.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방언통변에 있는 은혜가 있음으로 인해서 뭐가 되냐면 사람이 마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